자, 이번에 시험 보셨던 금융상식 관련된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난이도 측면에서 중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극강의 난이도를 보이는 그러한 문제의 출제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 정도의 난이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각의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 상을 갖다 복합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체감된 난이도는 다소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내용 보시면 이제 보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판단하고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갖다 따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출제자가 의도한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요, 굉장히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정답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편 상식은 어떤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금융 상식은 한 파트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내용을 추출해내가지고 문제로 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 갖다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만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수능과 다른 게 이런 거죠. 수능 같은 경우는 각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주어진 게 있으면은 거기에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잘못 봤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리셋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시험에서는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풀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이 금융상식 문제를 갖다 풀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른 과목 시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나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금융상식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상 시간 범위 내에서 끝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약간 더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연달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가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국사, 우편상식, 금융상식에서 조금 시간 소요가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 커밀 이런 거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초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바로 이제 뭐그 마감 뭐 1분 전입니다라고 해서 막이손 떨리는 과정에서 정답을 막 찍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압박감이 온다라고 한다면 신체가 이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시험장 가서 우리가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압박이 딱 오게 됐을 때 신체가 이렇게 좀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각적으로 좁아져요. 단순히 이게 생각, 사고가 좀 경직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내용 갖다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답을 고르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혹시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받진 않으셨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평이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교재를 갖다가 이제 충실하게 학습하시고 나름 여러 이제 시간을 투입하셨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예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른 시험 과목에도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제3장에 나와 있는 저축과 금융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한 문제, 예금 업무의 일반 사항이 두 문제, 그다음에 우체국 금융 상품에 대해서 두 문제, 금융 서비스 관련했을 때두 문제,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한 문제, 기타 사항에서 또한 문제가 나왔고요.
법령과 불혹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약간 고무적인 내용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그 시험 과목이 한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령과 불혹 관련했을 때 얼마만큼 출제가 될 것이냐 그게 조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금융상식 예금편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시험 과목이 세 과목으로 해서 또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그때는 과연 법령과 불혹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문제로 낼 것이냐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서 예금편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험편에서도 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장에 생명보험의 이론에서 두 문제, 우체국 보험상품에서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8장에서 한 문제, 9장에서 두 문제, 10장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했을 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출제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게 이런 형태로 해서 문항수로 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금융사실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금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속에서 사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갖다가 제시해주고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뭐 타당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비록 사례화해서 문제를 갖다 구성했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충실하게 학습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갖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과 불혹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이냐. 더군다나 시험 과목 자체가 두 과목에서 또 세 과목으로 다음번 시험부터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문항수가 늘다 보면 그와 관련해서 법령과 불혹 쪽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보험편을 보시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출제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무려 이제 네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파트에 대한 학습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량 자체도 이제 많지만 거기에서 출제된 내용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험편이 단독으로 해서 이 과목 자체가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출제 비중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킵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암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시면 상당히 이 지문 자체가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기에서 몇 가지가 길게 등장을 하면서 과연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갖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내용 보시면 어떤 단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살짝살짝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캐치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을 통해서 여전히 아하 그런 형태의 문제를 갖다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총평을 했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미 채점은 다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 고민하실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우편상식, 금융상식뿐만 아니라 게리직의 나머지 과정도 다 이제 채점을 하셨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합격권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다음 이제 면접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공부라는 것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합격권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합격 그 예측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고기에서 간당간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그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시간적인 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그런 아주 간당간당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시험을 보고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점수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간당간당.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격 점수가 몇 점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만약에 그 시험을 제대로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합격의 시간이 짧아졌을 텐데 그걸 그냥 고민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 시험을 갖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갖다가 되풀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께서 채점을 다 하셨는데 내가 이제 부족하다. 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그 어떤 의견이 정말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우금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사, 그다음에 커밀 이런 데서 생각 외의 점수가 이렇게 얻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서 다음 시험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에서 한국사가 그 대체되잖아요. 한능검으로 해서 그러면 생각보다 중대한 변수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우편과 금융상식, 물론 이제 다음에는 세 과목으로 해서 확대되겠지만 그 과목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평균 점수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커밀도 예전보다 문항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범위, 시험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갖다 최대한 부각하면서 시험을 갖다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우금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으셨는데 한국사라든지 커밀 관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평균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시험에서는 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 여러 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단비를 갖다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여기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 내가 기존의 시험을 갖다가 충분히 대비하면서 어떤 그 학습 능력을 갖다가 계속 키워나갔기 때문에 막상 이 문제를 봤을 때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여전히 문제 곳곳에 여러 가지 어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갖다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원하신 어떤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을 갖다가 이어가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여러분의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금융상식 관련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